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컬 예능 의학 정보 채널 힘내쇼 TV의 김문찬입니다. 노화가 이제 최근에 이슈죠.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80세가 넘어가서 침상에서 누워 계시는 분도 있죠. 그런 어떤 이제 어떤 분은 빨리 늙고 어떤 분은 천천히 노화 현상이 발생하는 게 왜 생길까? 그리고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까가 오늘 중점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노인이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중국의 장소 마을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 사는데 한 300명 이상, 100세 이상 사는 마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100세가 넘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혼자서 누구의 어떤 돌봄이 없이 아직도 이제 장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기면 노쇠는 잘 먹고 영양, 그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 극복이 된다. 오늘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이 이제 퀴즈의 어떤 정답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요 보시면 세브란스 교수고 여기는 서울 아산병원 교수님이신데 책도 나왔죠.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뭐 그리고 뭐 유퀴즈, 뭐 일타강사, 뭐 이런 핫한 프로그램에서 노쇠, 노화에 대해서 많이 설명들 하고 있습니다. 노쇠나 노화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 의료 의사들조차도 인식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말고 이제 캐나다나 영국이나 여러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지금 노인에 대한 노인의학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2023년 처음으로 노인의학 전문의 세부 전문의 제도가 생겨서 작년에 1회 시험을 쳤고요. 연수 강좌 이제 의사들이 모여서 여러 이제 학술 집담회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의를 하자면 노화랑 틀립니다. 노화는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고요. 노쇠는 어떤 정상적인 피지올로직한 기능 자체가 20에서 25% 이상 떨어지는 경우고 우리가 65세 나이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전체 노인 인구의 한 5%는 노쇠하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85세 이상이 되면 20% 정도고 임상 척도를 보면 이제 한국형 임상 노쇠 척도가 있습니다. 임상 노쇠 척도가 있는데 얘가 4단계를 설명. 4단계가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거든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이제 요때 케어를 잘 해줘야 되는데 케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금방 몇 개월 사이에 6단계, 7단계 침상 및 뭐 휠체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급격하게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4단계에서 조금 주변에서 관리를 해주고 영양 보충도 해주고 운동도 하게 되면 2단계로 금방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노쇠 현상에 가장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골다공증이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 감소. 요즘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근테크를 하라고 하잖아요. 저희 나이대 40대, 50대 되면 근테크를 시작해야 됩니다. 남은 50년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 근육에 대해서 투자를 해나가야 되고 지금 실제로 이제 30대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1%씩 근육이 감소합니다. 감소하고 실제로 한 70대가 되면 내가 왕성했을 때 그런 이제 근육 볼륨이 한 반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테크라고 근육에 투자하는 시간을 하루에 기본 15분 이상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15분 이상의 어떤 근력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습관이 생겨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습관이 생겨야 되는데 항상 이제 어떤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나는 매일 달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 달리게 되거든요. 정체성을 이제 변화를 주게 되면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을 통해서 이제 근력 운동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육이 약해지는 질환을 사르코페니아, 근감소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근감소증은 실제로 2016년에 WHO 에서 이제 질병으로 등재했고 한국은 2021년에 질병으로 등재가 된 용어죠. 사르코페니아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사르코페니아는 우리가 이제 오스테페니아, 근감소증과 그다음에 골감소증이 대표적으로 노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라 할 수 있죠. 증상은 이제 보면 사르코페니아가 오면 체중이 줄고 보행이 느려져요. 보행이 느려지고 맨날 피곤하다 얘기하고 숨도 차고 자꾸 이제 처지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됩니다. 그러다 보면 낙상하고 다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되고
이런 것들은 악순환이 생기면 계속 그 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 감소가 생기면 본인이 어떤 그걸 이제 인지하는 순간 그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노쇠 지수가 4단계에서 7단계로 금방 넘어갑니다. 4단계에서 인지를 했으면 3단계, 2단계도 하려는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실제로는 노인 혼자 하기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대표적으로 이제 근육 양은 뭐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경우 보면 왼쪽에 있는 MRI랑 오른쪽에 있는 MRI는 확연히 차이 나죠. 뒤쪽에 보면 우리가 근육 안에 하얀 것들이 다 지방입니다. 예, 근육이 많이 감소되는 데고 앞쪽 근육 같은 경우 볼륨 자체도 굉장히 떨어져 있죠. 굉장히 얇아져 있죠. 근육 양을 체크해야 되고요. 신체 활동의 기능, 이제 앉았다 일어서서 돌아와서 올 때까지 몇 초, 이런 이제 어떤 기능적인 면을 체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진단 방법을 이용해서 본인 사르코페니아, 이제 근감소에 해당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육 테크는 이제 실제로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심장약이나 당뇨약은 있거든요. 고혈압 약도 있고. 근데 이제 근육이 감소한 걸로 이제 약을 주세요라고 하면 약이 없습니다. 실제로. 약이 없고 이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노력으로서 치료가 해야 되는데 능동적 치료라 얘기하는데 그 능동적 치료라고 하는 거는 밥도 잘 먹고 그다음에 운동도 스스로 할수 있는 습관이 유지되는 그런 치료를 능동적 치료래요. 그 치료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하고 우리가 일단 그 치료에 앞서서 우리가 근육 감소가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근육 감소된 이유가 우리가 후방 요인이라 얘기하는데 후방 요인이 치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뇌졸중, 뭐 파킨슨 진화, 내가 도무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운동이냐, 경제적 사항,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방 요인인데 후방 요인을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노인은 결국은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와 같기 때문에 근육 감소가 발생했을 때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변에서 많이 돌봐줘야지 노쇠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움직이는 삶을 즐겨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설산 중에 한라산, 태백산, 덕유산이 있는데, 덕유산에 실제로 우리가 향적봉이라고 1615m 정도의 우리나라 네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그런 이제 등산도 주말에 즐기고, 평소에는 근력 운동을 15분 이상 하고, 이런 나의 정체성을, 나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라 하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런 습관을 유지하는 게 우리가 이런 노쇠 현상이나 근 감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노쇠 현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힘내쇼TV 항상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